경북봉화군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친환경군을 조성하기 위해 꽃씨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경북봉화군은 오는 28일 내성천 체육공원 축제 무대 앞에서 제68주년 식모기를 맞아 꽃씨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봉화 국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1인당 5본 이내 유실수와 꽃나무, 꽃씨 등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배부되는 수종은 호도나무, 앵두나무 등 6,000봉과 꽃씨 500봉지가 무료로 배부되고 자기가 심은 나무를 정성스레 키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나무 이름표 등이 함께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봉화군은 매년 봄철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해 푸르고 아름다운 봉화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로 야외 활동 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